씨 인터코디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얌전하네. 시작은 차분하겠네. 왜 갑자기 정산? 내 파주까지 왔네. 여기 좋네. 좋네. 좋다는 그러니까, 거죠? 네, 공기가 좋다는 거죠. 일단 좋고 네. 이런 나무가 있는 게 네. 너무 지금 외국이 생각이 나. 네. 저 씨도 외국 생활하다 왔잖아요. 네네. 여기 의뢰인 가족 첫째 따님이요. 미국 유학 중인데 7월 달에 돌아오신대요. 오, 그러면 네. 집이 넓어야 돼.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우리 엄마도 이제 가끔씩 한국에 오면 네. 아파트 들랑 오면 네. 답답해요. 아... 그러니까 딸 위해서 파주로 와야지. 알겠습니다. 갑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come on. Yeah. 제시 귀에 밀렸어. 지금 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요. I won't let you down. No, 서준씨 상남동. 예, 네, 맞습니다. 여기가 괜찮아요. 좋다, 마을이.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상남동이요. 심학산자락이 전부 다 이게 둘러싸고 있는 대단지 전원주택 마을이에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 바로 옆에가 스무스 전원 마을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방송국 PD님들이 많이 살았던 그 동네. 맞네. 이게 작은 단지가 아닙니다. 대단지예요. 200세 되면은. 단독생활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수월하다. 훨씬 더 좋죠. 그렇죠. 의뢰인 아버지 직장까지는 차량으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차로 8분 정도 거리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정말 그냥 LA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집들이 특히 이런 약간 마른 집들이. 마른 집이요? 마른 집? 마른 집이에요? LA에서 컨스트럭션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어, 그래요? 이런 마른 집이 굉장히 네. 신기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희가 볼 집이 바로 이 마른 집입니다. 아, 진짜? 진짜 이쁘다. 이거 두 집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한 집이에요. 한 집이에요? 네, 통으로. 이 의뢰인이 반려견이 있다 보니까 마당에서 반려견이 막 뛰어노는 거를 원하셨거든요. 네. 판석도 잘 깔려져 있고 이게 잔디가 많지 않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다라는 마른 집.